tree. Yeah! Apple. Ball. Car. H-I-J-K-L-M-N-O-P. Yeah! Lion. Mouse. Piano. Q-R-S-T-U-V. W-X. Y and Z. Yeah! Sheep! Telephone! Zebra! Pink, Pumba, ABC 모두 함께 노래해 보기도 같이 ABC 정말 정말 재밌어 ABC! 와우! 10까지 차근차근 숫자 써보기를 해보자. 위에서 아래로 길게, 위에서 아래로 길게 숫자 1을 써보자. 나도 썼어. 둥글게 돌아 옆으로 휙,
둥글게 돌아 옆으로 휙. 숫자 2를 써보자. 이것 봐, 나도 썼어. 둥글게 돌고 한 번 더. 둥글게 돌고 한 번 더. 숫자 3을 써보자. 이건 쉽지. 네모를 그리다 반으로 딱. 네모를 그리다 반으로 딱. 예. 숫자 4를 써보자. 4 쓰기 끝. 고리를 그리고 옆으로 샥. 고리를 그리고 옆으로 샥. 숫자 5를 써보자. 어때? 5 다음 숫자는 뭘까? 내가 알려줄게. 빙글 돌아 안으로 쏙. 빙글 돌아 안으로 쏙. 숫자 6을 써보자. 나 잘 썼지? 옆으로 가서 미끄럼 숑. 옆으로 가서 미끄럼 숑. 숫자 7을 써보자. 나도 잘 썼지? 꼬불꼬불 꼬아서 꼬불꼬불 꼬아서. 숫자 8을 써보자. 어때? 나 잘 쓰지? 둥글게 그리고 아래로. 둥글게 그리고 아래로. 숫자 9를 써보자. 9. 1 먼저 쓰고 동그라미 0. 1 먼저 쓰고 동그라미 0. 숫자 10을 써보자. 10이다. 정말 잘했어. 우리 숫자를 다 써봤으니 숫자랑 닮은 모양을 찾아볼까? 1, 2, 3, 4, 5는 어떤 모양과 닮았을까? 6, 7, 8, 9, 10 모양도 찾아보자. 오, 1은 나무 기둥 모양이네. 2는 오리랑 닮았어. 3은 꿀벌의 날개 모양이야. 우와, 4는 돗대 모양이야. 오를 닮은 바나나. 진짜? 오! 1, 2, 3, 4, 5. 찾았다! 그 다음 숫자는 어디 있지? 돼지꼬리 모양이 6이네. 에이, 핑크퐁, 그건 트럼펫이 아니라 숫자 7이야. 발은 눈사람과 똑같이 생겼어. 맛있는 사탕이다! 어? 9잖아! 10은 북을 닮았네. 숫자랑 닮은 모양 찾기 정말 재밌다. 친구들! 그럼 이제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볼까? 호기와 노래해요. 예! 예! 숫자 쓰기! 핑크퐁! 숫자 쓰기 시작! 위에서 아래로 길게 쭉. 위에서 아래로 길게 쭉. 위에서 아래로 길게 쭉. 숫자 쓰기 둥글게 돌아 옆으로 휙. 둥글게 돌아 옆으로 휙. 둥글게 돌아 옆으로 휙. 숫자 이쓰기 이. 둥글게 돌고 한 번 더. 둥글게 돌고 한 번 더. 둥글게 돌고 한 번 더. 숫자 삼 쓰기 삼. 네모를 그리다 반으로 딱. 네모를 그리다 반으로 딱. 네모를 그리다 반으로 딱. 숫자 사 쓰기 사. 꼬리를 그리고 옆으로 샥. 꼬리를 그리고 옆으로 샥. 꼬리를 그리고 옆으로 샥. 숫자 5 쓰기 5. 예! 예! 숫자 쓰기 핑크퐁. 숫자 쓰기 빙글 돌아 안으로 쏙. 빙글 돌아 안으로 쏙. 빙글 돌아 안으로 쏙. 숫자 6 쓰기 6. 옆으로 가서 미끄럼 숑. 옆으로 가서 미끄럼 숑. 옆으로 가서 미끄럼 숑. 숫자 7 쓰기 7. 꼬불꼬불 꼬아서. 꼬불꼬불 꼬아서. 꼬불꼬불 꼬아서. 숫자 8 쓰기 8. 둥글게 그리고 아래로. 둥글게 그리고 아래로. 둥글게 그리고 아래로. 숫자 9 쓰기 9. 1 먼저 쓰고 동그라미 0. 1 먼저 쓰고 동그라미 0. 1 먼저 쓰고 동그라미 0. 숫자 10 쓰기 위에서 아래로 길게 쭉. 위에서 아래로 길게 쭉. 위에서 아래로 길게 쭉. 숫자 2 쓰기 1. 둥글게 돌아 옆으로 휙. 둥글게 돌아 옆으로 휙. 둥글게 돌아 옆으로 휙. 숫자 이쓰기 이. 둥글게 돌고 한 번 더. 둥글게 돌고 한 번 더. 둥글게 돌고 한 번 더. 숫자 3 쓰기 3. 네모를 그리다 반으로 딱. 네모를 그리다 반으로 딱. 네모를 그리다 반으로 딱.
숫자 사쓰기 4. 고리를 그리고 옆으로 샥 고리를 그리고 옆으로 샥 고리를 그리고 옆으로 샥 숫자 5쓰기 5. 예! 예! 숫자 쓰기 핑크 공 숫자 쓰기 빙글 돌아 안으로 쏙 빙글 돌아 안으로 쏙 빙글 돌아 안으로 쏙 숫자 6쓰기 6 옆으로 가서 미끄럼쇽 옆으로 가서 미끄럼쇽 옆으로 가서 미끄럼쇽 숫자 7쓰기 7 꼬불꼬불 꼬아서 꼬불꼬불 꼬아서 꼬불꼬불 꼬아서 숫자 8쓰기 8 둥글게 그리고 아래로 둥글게 그리고 아래로 둥글게 그리고 아래로 숫자 9쓰기 9 1먼저 쓰고 동그라미 0 1먼저 쓰고 동그라미 0 1먼저 쓰고 동그라미 0 숫자 10쓰기 10 예! 숫자 쓰기 끝! 호기의 퀴즈 시간!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재밌었어? 이야기를 가지고 퀴즈를 내볼 거야. 정답이 뭔지 후후! 다 같이 맞춰봐. 다음 중 숫자 8은 무엇일까? 파란색 숫자, 초록색 숫자, 분홍색 숫자. 정답은? 맞았어! 정답은 초록색 숫자 8이야! 꼬불꼬불 꼬아서 숫자 8은 이렇게 쓰는 거였지! 친구들 모두 정답을 맞췄네! 정말 잘했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쓰기 핑크 퐁 숫자 쓰기 시작 위에서 아래로 길게 쭉 위에서 아래로 길게 쭉 위에서 아래로 길게 쭉 숫자 1쓰기 1 둥글게 돌아 옆으로 휙 둥글게 돌아 옆으로 휙 둥글게 돌아 옆으로 휙 숫자 2쓰기 2 둥글게 돌고 한 번 더 둥글게 돌고 한 번 더 둥글게 돌고 한 번 더 숫자 3쓰기 3 내 머리 그리다 반으로 딱 내 머리 그리다 반으로 딱 내 머리 그리다 반으로 딱 숫자 4쓰기 4 고리를 그리고 옆으로 샥 고리를 그리고 옆으로 샥 고리를 그리고 옆으로 샥 숫자 5쓰기 5 예 예 숫자 쓰기 핑크 퐁 숫자 쓰기 빙글 돌아 안으로 쏙 빙글 돌아 안으로 쏙 빙글 돌아 안으로 쏙 숫자 6쓰기 6 옆으로 가서 미끄럼쇽 옆으로 가서 미끄럼쇽 옆으로 가서 미끄럼쇽 숫자 7쓰기 7 꼬불꼬불 꼬아서 꼬불꼬불 꼬아서 꼬불꼬불 꼬아서 8쓰기 8 둥글게 그리고 아래로 둥글게 그리고 아래로 둥글게 그리고 아래로 숫자 9쓰기 9 1 먼저 쓰고 동그라미 0 1 먼저 쓰고 동그라미 0 1 먼저 쓰고 동그라미 0 숫자 10쓰기 위에서 아래로 길게 쭉 위에서 아래로 길게 쭉 위에서 아래로 길게 쭉 숫자 1쓰기 1 둥글게 돌아 옆으로 휙 둥글게 돌아 옆으로 휙 둥글게 돌아 옆으로 휙 숫자 2쓰기 2 둥글게 돌고 한 번 더 둥글게 돌고 한 번 더 둥글게 돌고 한 번 더 숫자 3쓰기 3 내 머리 그리다 반으로 딱 내 머리 그리다 반으로 딱 내 머리 그리다 반으로 딱 숫자 4쓰기 4 고리를 그리고 옆으로 샥 고리를 그리고 옆으로 샥 고리를 그리고 옆으로 샥 숫자 5쓰기 5 예! 예! 숫자 쓰기 핑크 퐁 숫자 쓰기 빙글 돌아 안으로 쏙 빙글 돌아 안으로 쏙 빙글 돌아 안으로 쏙 숫자 6쓰기
육! 옆으로 가서 미끄럼쇽 옆으로 가서 미끄럼쇽 옆으로 가서 미끄럼쇽 숫자 치수기 7! 꼬불꼬불 꼬아서 꼬불꼬불 꼬아서 꼬불꼬불 꼬아서 숫자 팔쓰기 8! 둥글게 그리고 아래로 둥글게 그리고 아래로 둥글게 그리고 아래로 숫자도 쓰기 9! 1번도 쓰고 동그라미 0 1번도 쓰고 동그라미 0 1번도 쓰고 동그라미 0 숫자 10 쓰기 10! 예! 숫자 쓰기 끝! 어? 알파벳 놀이를 시작하자. 내가 보고 있는 건 알파벳 A. A로 시작하는 단어야. 에어플레인 비행기? 틀렸어. 애플 사과. 정답이야. 이제 네 차례야. 내가 보고 있는 건 알파벳 B. YouTube에서 호기를 검색해주세요.